정강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는다 하면서 총선 전에 이제 뭘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회원가입하면서 사인하고 그러면은 현금을 총선 전에인지 총선 후에인지 200만 원씩 준다고 그거 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제보자는 회원가입하면 100만 원 준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 영상을 찍었고 제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강훈 목사 집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숫자가 지금 보이는 숫자가 3만 조직이 넘어요. 3만 조직이 딱 되면 이제 연금이 이제 유지가 돼요. 전광훈 목사 측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전광훈 목사 조직이 1천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두 주 안에 1천만 명을 다 가입시키기로. 전광훈 교회 소속이라고 밝힌 목사 일행의 선거 관련 발언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철저히 받은 뒤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내일아! 취재진은 2월 23일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이명수 기자님. 네. 아, 제가 제보 좀 하려고. 지금 정강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집에 와서 절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는다 하면서. 네. 총선 전에 이제 뭘 이렇게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회원가입하면서 사인하고 그러면은 현금을 총선 전에인지 총선 후에인지 200만 원씩 준다고. 예. 그거 하는 걸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제보자는 회원가입하면 100만 원 준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 영상을 찍었고 제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고 충격적일 수 있는 영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라가 망가지니까 총대를 안 낼 수가 없어서 정강훈 목사님 지금 외국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운동 숫자가 지금 보이는 숫자가 3만 조직이 넘어요. 그래서 3만 조직이 딱 되면 이제 연금이 이제 개시가 돼요. 천만 원이 조직이 되면 천만 조직이 됐어요. 80% 다 됐어요. 근데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안 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다고요. 돼야 된다고요. 돼야 돼. 네. 안 될 수가 없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거 가지고 천만 조직인데 사기 치면은 이게 왜냐면 있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망신인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라서. 이제 안 되는 게 기적이죠. 안 되면 기적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서 그냥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제 전광훈 목사 측 관계자들로 보이는 이들이 전광훈 목사 조직이 천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천만 조직하고 핸드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이제 천만 조직하고 왜냐면 연금을 주려고. 연금을 주는데 그 천만 조직이 돈을 주면 핸드폰 아니잖아, 100만 원씩이. 그럼요. 핸드폰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휴대폰 그 통신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통신사를 누가 운영해? 우리 저기 자유마을 우리 자유마을에 강화문에서 청년들한테 청년 우리 강화문 이 조직에 디퍼스트 모바일이란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 네, 대국을 주고 이제 KT. KT가 있잖아요. KT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름을 달리할게. KT 알죠? 그 KT 통신망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지금 2,000억씩 들어와요 한 달에 2,000억씩. 그리고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유일보 신문 이제 뉴스에 계속 이제 정상적인 방송 아니고 거짓 방송을 계속 보도되니까 자유일보 신문을 보면서 여기에 다 이제 우리나라 흘러가는 게 나올 거예요. 그 이제 자유일보 구독 2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자유통일당이에요. 강원 조직 자유통일당인데 자유통일당 이제 가입하는데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어차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입해서 5만 원인데. 이거를 이제 다달이 내면 자유마을에서 여기 휴대폰에서 돈이 나오고 또 자유일보에서 돈이 나오고 또 1,000원씩 내는 데서 돈이 나오고 그다음에 광화문몰이라고 해서 홈쇼핑 같은 거 그런 것을 해가지고 2,000만 주지 거기서 다 애용할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를 싸게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 수입으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강원 조직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것은 이거니까 이것만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100만 원 연금 수령 조건을 말하며 광화문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연금이 안 나오면 해약하면 된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어갑니다. 선거가 끝나는데도 안 나온다. 내가 두 달까지 딱 기다려. 두 달. 여유적으로 두 달 딱
기다렸는데 이게 안 돼? 그럼 해약하신대. 여기에 이제 신청서를 안 쓰는 사람 한에서는 사유 안 됐을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건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내가 퍼스 모바일에 가입을 하고 신문 구독하고 자격증 일단 가입을 했을 때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금을 우리가 보험 들잖아요. 그렇지. 보험 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보험 든다 생각하세요 그냥. 이들은 4월 10일 총선의 공산화를 막아야 된다며 선거 개입성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면서 알뜰폰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협조 안 하면 공산화가 되면 끝이에요. 공산화가 끝이에요. 자유를 해놓고 선정을 받다고 국진화를 넣어도 이번에 지면 자유는 영원히 안 돌아와요. 자유는 영원히 안 들어와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의힘이 두 개로 가요. 작은 조직인데도 국민의힘이 두 개로 가는데 좌파 우파가 있어가지고 좌파가 딱 반대를 해버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정치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겨야 하지만 그리고 자유통에서 나오고 국민의힘이 더 앞서갈 거거든요. 그럼 같이 이 자유통일당에서 계속 밀어줘야지만 이 국민의힘이 나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자유통일당이 따로 없으면 국민의힘하고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못해요. 이제 우리가 4월 10일 총선이 있잖아요. 4월 10일 총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총선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자유는 사라지게 돼요. 지금 이재명하고 문재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재명, 문재인을 인해서 이제 사회주의 공산 국가로 가려고 지금 다 그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 마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방문 판매 영업하며 선거 운동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봤습니다. 방문 판매원들이 있는데 집에 방문을 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이겨야지 대통령을 뭐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공산화 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까? 호별 방문하시면 안 된다고요. 호별 방문하면 안 된다. 네네네.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분들이 선거운동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더 안 되는 거죠. 아, 지금 시점에도 안 되는 거죠. 호별 방문은 항상 안 됩니다. 이들은 점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진영 전임 대통령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을 얘기하며 휴대전화 가입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요. 이재명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됐더라면 우리 벌써 공산화가 방대했어요. 우리가 이미 사인 다 하고 왔어요. 김대중, 노무현, 누구야 지금? 이재명이. 문재인이 다 사인 다 하고 왔어요. 어디 연방제로 간다. 전광훈 목사 측 관계자들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공산화가 될 것이다는 가치평가 영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재명 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사실도 없고 방문해서 연방제에 사인을 했다?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매우 높아 보이고요. 공직선거법은 낙선 또는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법정형에 그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법적으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영업사원들의 말이 너무 이상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제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동영상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그 알뜰폰 영업사원이 뭐 자유통일당 뭐 당비 얘기하고 그 다 자유통일당에서 발행하는 그 신문 그 구독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알뜰폰의 그 요금 핸드폰 통신료 얘기하면서 이거를 매월 5만 원씩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죽을 때까지 매월 또 연금식으로 100만 원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저기 이번에는 저 국민의힘당 자유통일당이 꼭 그 당선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공산화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래갖고 예 동영상을 찍게 됐어요. 퍼스트 모바일 영업사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주장한 천만 조직이 거의 다 됐고 라는 말이 실현 가능한 숫자인지 검증해봤습니다. 2023년 11월 알뜰폰 순위 1위인 KTM 모바일의 가입자 수가 150만 명 정도인데
알뜰폰 상위 순위 내에 들지 못하는 퍼스트 모바일이 1천만 명 가입자를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3월 4일 취재진과 제보자는 서울 인근에 퍼스트 모바일 대리점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영업하는지 알아보고자 방문했습니다. 건물 어디에도 퍼스트 모바일 간판은 보이지 않았고 사무실 내부는 2023년 10월에 있었던 보궐선거 관련 자유통일당 후보 자료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취재진은 사무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무실 용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선거 사무실이에요? 원래 선거 사무실이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직원들한테 주셔서 네. 저희가 이렇게 누가 준 거예요, 그러면? 줬다는 게 누가? 본부라고 하면 이제 정광훈 목사님 네, 개통해서 네. 그럼 지금 선거 사무실로는 안 쓰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저기 이제 요 핸드폰 이것만 네, 지금 핸드폰 바꾼 말이 아니고 네. 인천팀 있고요. 네. 인포팀도 있고 해서 여기를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자유통일당 선거 사무실로 썼던 곳을 전광훈 목사 측이 퍼스트 모바일 대리점으로 사용하라고 직원에게 줬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직원에게 100만 원 연금에 대해서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기관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유마을 있고, 자유일보 있고, 잠깐 자유마을하고 자유일보, 자유일보, 자유통일당, 자유일보, 자유통일당, 그리고 그거를 해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상위로 되는 게 대리점 말단 직원이라 밝힌 사람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국본이란 조직에서 퍼스트 모바일에 가입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취재진은 경기도에서 알뜰폰 가입을 하기 위해 서울 대리점을 찾아온 방문객을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유일보 구독하고 그 다음에 당 가입하면 100만 원 준다고. 퍼스트 모바일도 중요한 건 10만 명 잘 된다고. 네. 10만 명이 아직 안 됐대요.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못 믿어서 안 했다가 당합력이 좀 나이도 훨씬더라고. 10만 명이 돼야 이거를 준다, 100만 원씩 준다. 이 사람 있는데 아직은 안 했어. 잠깐 기다렸는데 일단 순서대로. 근데 순서대로 안 되니까 나도 믿을까 보는 거지. 방문객은 광화문 광장에서 알뜰폰 가입을 많이 하는 걸 보고 늦게 가입하면 100만 원을 못 받을까 봐 급하게 대리점을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며 제보자를 설득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사님은 네, 복지카드 알고 이제 연금 지금 100만 원입니다. 그걸 뭘로 충당되는 거예요? 복지카드 안 되는 핸드폰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리점이 가져가는 이익이 있어요. 선도카드도 필요하고요. 전광훈 목사는 유튜브에 출연해 알뜰폰 가입과 당원 가입 그리고 자유일보 구독 등을 적극 홍보하며 회원 1천만 명이 되면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모바일, 성교카드, 자유일보 신문, 자유마을, 가문 온 앱, 유튜브 가입 이것을 여러분 다 시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 1천만 명이 딱 되면 한 달에 죽을 때까지 종신연금을 100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천만이 아직 안 됐는데 벌써 돈부터 타라고 우리 교회 와서요. 막 내가 들어가면 목사님 돈 언제 줘요? 돈 언제 줘요? 아이고 제발 참 말이야. 이 돈은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야. 한 주일 안에 한번 끝내봅시다. 자유마을 카드도 무제한 찍어서 다 이미 자유마을 동대표들한테 내려가 있잖아요.
그거요, 마을에 있는 12명한테, 그 다음 12명이 다시 12명한테만 공급을 하면은 천만 명이 바로 되거든, 바로. 어? 희망은 여기밖에 없어요. 아니, 국민의힘 정당에 무슨 조직력이 있어요. 거기 당원이 있어요. 당원 30만도 안 돼요, 그 사람들.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전광훈 목사는 올해 3월 18일 방송에서 두 주 안에 천만 조직을 만들기 위해 호별 방문을 지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두 주 안에 천만 명을 다 가입시키기로 매일같이 확대해서 선거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내태우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웃을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하고 해서 이게 마지막 혁명을 우리는 정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이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알뜰폰 가입 등과 연금 얘기를 하며 4월 10일 총선 선거 관련 발언까지 거리낌 없이 하는 목사와 이상한 방문 영업 방식에 대해 전광훈 목사는 알고 있는지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습니다. 취재진이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톡까지 남겼지만 읽지도 않고 답도 없었습니다. 전광훈 교회 소속이라고 밝힌 목사 일행의 선거 관련 발언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철저히 받은 뒤에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 달여간 열심히 취재하고 방송 준비한 박 PD 수고 많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 강력한 특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